세상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정말 성경의 기준을 두시고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렇게 느끼게 되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집중할 정도로 하나님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 정말 최고의 선생님이시다. 최고의 제가 아는 정말 가장 신실한 크리스천 청년부를 항상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주고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. 바른 말만 하시는 목사님은 솔직히 제가 처음 봤어요. 그래서 목사님을 딱 처음 봤을 때 진짜 아 저런 분도 있으시구나.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부탁드려요.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. 저는 목사님 같은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. 막연한 그런 크리스천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.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제 어디 곳에서나 진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제가 앞으로 신앙을 좀 더 키워나갈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진짜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천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. 저는 아직 또 세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저도 신앙심이 좀 더 좋아져서 정말 예수님,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됐습니다.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그런 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 모습 진짜 평생 동안 예수님 사랑하시는 모습 옆에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계속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의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앞으로도 그 모습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목사님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더욱더 무서우신 목사님으로 몸 빨리 회복하시고 또 좋은 사역지로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지금처럼만 혼내시고 지금처럼만 사랑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 많이 건강하시고 진짜 끝까지 함께 같이 정말 목사님의 가르침처럼 제가 잘 살고 있는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지금처럼 늘 당당하시고 정말 그 당당하심에 또한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 생각만 하면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속상한 마음도 인간적인 마음은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에게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. 네.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김한동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 아닌가. 목사님 전도사님이 있었을 때부터 알았는데 네. 울 것 같아 어떡해. 그때 저 제일 많이 챙겨주신 거 기억하고요.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. 등산하시는 거 좋아하니까 저도 등산하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앞으로 등산도 기회 되시면 몸 좋아지시면 같이 다니고 목사님 너무 사랑하고 사랑합니다. 사랑하고요. 사랑합니다. I love you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